고향팀 LA 레이커스의 영구 결번을 꿈꾸며 최선을 다했던 러셀 웨스트브룩. 하지만 그와 레이커스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났고 웨스트브룩은 LA의 또 다른 팀 클리퍼스를 향해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레이커스는 그의 이적 이후 상승세를 탔고 어느덧 두 팀은 6위와 7위의 자격으로 만나게 되었죠. 레이커스를 떠나야 했던 러셀 웨스트브룩의 복수전이자 최종 시드를 향한 눈치게임을 펼치고 있는 양팀의 LA대전. 예상과 달리 두 팀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 가운데 레이커스의 감정이 많은 웨스트브룩은 블록에 이어 이비카 주바치의 덩크 찬스를 살려주며 경기를 출발합니다. 레이커스의 또 다른 러셀, 디안젤로 러셀이 3점을 놓친 반면 러셀 웨스트브룩은 볼을 몰고 간 이후 3점을 터뜨렸죠. 상대의 세깅 디펜스에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오늘 승부에 임하는 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웨스트브룩이 힘을 내자 클리퍼스가 리드를 가져왔고 홈팀은 카와이 레너드의 속공 덩크슛과 에릭 고든의 3점을 보태며 상대의 작전 타임을 이끌어냅니다. 클리퍼스의 출발은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타임 이후 레이커스는 디러셀의 3점으로 따라가 봤지만 그러자 웨스트브룩은 경기 두 번째 3점을 터뜨린 데 이어 르브론의 소극적인 수비 앞에서 점퍼를 추가합니다. 두 포지션 모두 르브론과의 매치업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웨스트브룩의 기분은 더욱 좋을 수밖에 없었죠. 한 선수의 복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점의 빌미를 내준 르브론은 부주의한 실책을 저질렀고 별 활약을 펼치지 못한 그는 벤치로 들어갑니다. 데이비스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 원정팀은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본격적인 추격에 나섭니다. 기분이 너무 업된 웨스트브룩은 에어볼을 연출했고 어느새 레이커스는 슛감을 끌어올린 디안젤로 러셀과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의 3점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카와이 레너드의 차가운 득점을 앞세운 클리퍼스는 1쿼터를 6점 차 리드로 종료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았던 오프닝 쿼터. 뎁스가 장점인 클리퍼스는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을 2쿼터에 내세웠고 슈러더의 스크린 수비로는 그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레이커스는 말릭 비즐리의 외곽포로 맞불을 놓는 듯 했으나 르브론의 턴오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의 손끝 감각 또한 좋지 않아 보였죠. 전날 연장 승부의 여파가 벌써 찾아온 걸까요? 르브론 제임스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에너지 레벨을 과시한 클리퍼스는 어느새 14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르브론이 흔들리자 동료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레이커스의 2쿼터 실책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고 두 팀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들지 않았죠. 그렇게 실망만 안겨준 르브론은 다시 한번 벤치로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클리퍼스는 약점이었던 템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데이비스가 빠진 골밑은 주바치의 동무대였습니다. 여기에 잠시 조용하던 레너드의 무심한 3점까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클리퍼스입니다. 끌려다니기만 하던 레이커스는 르브론을 다시 투입했고 그는 레너드와의 매치업이 나오자 파울을 떠나낸 데 이어 웨스트브룩의 실책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레너드의 꾸준한 득점은 멈추지 않았고 쿼터 막판 르브론 제임스의 패스가 실패한 직후 웨스트브룩은 르브론 앞에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킵니다. 결국 전반전을 17점 차 우세로 마치는 클리퍼스. 레이커스 담당 일진 클리퍼스의 저력이 놀라운 가운데 전반 마진 마이너스 25를 기록한 르브론은 최악의 모습을 노출했죠.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의 희비가 완벽히 엇갈린 전반전. 체면을 완전히 구긴 르브론은 3쿼터를 장거리 3점으로 시작하더니 특유의 리모텍을 통해 득점력을 끌어올립니다. 르브론이 살아난다면 레이커스의 추격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무렵 앤서니 데이비스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고 레너드와의 매치업에서 버거움을 노출하던 그는 주바치와의 골밑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물론 레이커스의 반격은 계속되었고 그 중심에는 슛감을 완전히 되찾은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죠. 에너지 레벨을 회복한 르브론은 좋은 수비에 이어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자신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에이스의 방등 속에 점점 따라붙고 있는 레이커스. 쫓기던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의 우당탕탕 엔드원으로 어렵게나마 급한 불을 끄나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레이커스에게 넘어온 뒤였고 20점까지 벌어졌던 격차는 12점으로 좁혀집니다. 이후 레이커스는 레너드에게 노골적인 더블팀을 붙었고
그의 손끝을 떠난 볼은 동료들이 메이드하지 못합니다. 특히 레이커스에게 반가웠던 일은 데이비스까지 살아났다는 점. 어느덧 클리퍼스의 리드폭은 한자릿수로 줄어들었죠. 불안해진 클리퍼스는 노먼 파웰이 벤치에이스 역할을 해주며 어렵게나마 10점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려 했고, 레너드가 벤더빌트의 디나이 수비에 막힌 상황에서 파웰의 득점 지연은 홈팀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렇게 클리퍼스는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와중에 르브론의 패스는 웨스트브룩에게 향했고, 파웰의 집요한 자유투 유도를 내세운 클리퍼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3쿼터 16점 대폭발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차의 리드만큼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쿼터가 되자 클리퍼스는 자신들의 강점인 로스터 뎁스를 다시 꺼내듭니다. 테렌스맨과 본즈 아일랜드를 주축으로 한 벤치 생산력은 놀라웠고, 반면 레이커스는 상대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카드가 부족했죠. 세컨 유닛으로 나온 슈러더의 활약은 다소 부족했고, 본즈 아일랜드는 4쿼터에만 3점 2개를 지원해줍니다. 물론 원정팀의 끈질긴 추격이 끊긴 것은 아니었으나, 하일랜드의 4쿼터 슛감은 여전히 뜨거웠고, 하일랜드는 멋진 패스까지 구사하며 팀의 활력소 역할을 해줍니다. 버럭신이 쉬는 동안 뼈버럭의 퍼포먼스가 눈에 띄네요. 다빈햄 감독은 뒤늦게 주전 선수들을 투입했지만 3쿼터에 살아나나 싶었던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격은 주바치와 바툼의 이중 골밑 수비에 가로막혔고, 종료 6분 전 파웰과 레너드가 합작한 엘리우 플레이는 코트 분위기를 클리퍼스 쪽으로 완벽하게 가져옵니다. 어느새 20점 차로 벌어져버린 클리퍼스의 리드폭. 그 중심에는 하일랜드가 중심이 된 벤치 생산력과 에이스의 꾸준한 활약이 있었습니다. 힘겹게 따라붙던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사기가 떨어진 그들의 야투는 급격히 얼어붙고 말았죠. 이 무렵 레이커스에는 흐름을 바꿔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직 승부를 포기하지 않은 르브론 제임스는 3쿼터에 끌어올렸던 슛감을 잃지 않았고, 그는 레너드의 파울을 뜯어내며 전반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이번엔 엄청난 속도를 바탕으로 엔드원을 만드는 르브론. 경기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그의 스피드는 여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군분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자비가 없던 클리퍼스는 골밑을 장악하던 주바치에 멋진 팔로우 덩크로 추격의 빌미를 주지 않았고, 레이커스가 르브론의 3점으로 다시 따라붙자 노먼 파웰이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승부와 별개로 레이커스 선수들의 투지는 분명 훌륭했지만 그들에겐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원정팀은 주전 선수들을 교체하며 희망고문을 종료합니다. 결국 시종일관 리드를 유지한 클리퍼스의 승리로 끝난 오늘 경기. 이로써 터란 루 감독은 레이커스 상대 11연승을 달리며 오늘도 서열 정리에 성공했고, 웨스트브룩은 꿈에 그리던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팬들의 기대에 걸맞는 멋진 장면이 속출했던 매치업. 만약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